제22회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시청 봉사홀에서 구본영 시장과 각계각층 인사, 지역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식전 행사와 기념식 등으로 진행했으며 기념식에는 모범노인과 노인복지 기여자 등 유공자 67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 발굴에 힘쓸 계획입니다.